수공공절정이나 이 천지의 성상이 찬연이여 비록 비고 또 비어 자취가 끊어져서나 이치 하늘에는 온갖 별들이 찬연히 빛나도다. 수공공절정이나 텅 비고 텅 비어서 자취가 끊어졌다. 환경하지만은 그 환경이 도대체 실체가 뭡니까? 실체가 과연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뭐 경전은 이건 가짜 환경이고 문자로 된 80권 경은 가짜 환경이고 상설 변설이다. 저 푸른 폭이 나무 한 그루가 그 자리에 그래 있으면서 있는 그대로 항상 법을 설하고 있다. 그 모습 가지고 있는 그것이 그대로 무진설법이다. 근사하잖아요. 환경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 환경설법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로 된 이런 그 말은 사실은 실체가 없습니다. 수공공절적이에요. 그렇지만은 이천지 성상이 찬연이요. 또 읽어보면 근사하거든.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이 오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 또 아주 수준 높은 진리의 말씀이 너무 근사해. 그것이 어디 뭐 한두 줄입니까? 한두 페이지입니까? 한두 권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한 글자, 한 문장도 한 구절도 빠뜨리고 싶지 않은 진도가 그 많은 환경이지만은 진도가 나가는 것이 아까워. 진도가 나가는 게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진리의 하늘에서 찬연히 빛나는 그런 그 저기 은하수 같은 푸른 은하수 얼마나 근사합니까? 그와 같이 진리의 가르침이 그렇게 빛나고 있다. 그러나 실체를 찾아보면 뭐요? 공공절적이야. 공공절적이야. 이런 내용입니다. 그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없는 가운데는 있다 없다 하는 두 가지가 없으며 두 가지가 없음에도 또한 없음이라 삼계일체가 공한 것이 이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견해이니라. 또 그 다음에 영가스님 말씀 한번 같이 읽죠. 재행이 무상하여 일체가 공한 것이 곧 열애의 크고 원만한 깨달음이야. 일체가 공한 것이 열애의 원만한 깨달음이다 했으니까 일체가 공한 데서 나온 말이야 더 말할 나위 없죠. 공한 데서 나온 말 역시 그것도 공의 자식이니까 공일 뿐입니다. 사람의 자식은 사람이듯이 공의 자식은 공일 뿐입니다. 아, 근사하잖아요. 재행무상일체공이 즉시열의 대원각이라.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텅 빈 공한 자리인데 거기서 나온 말씀이야 더 말할 나위 없죠. 그런데 그게 또 감동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그게 좋다고 외우고 그냥 또 쓰고 외우고 쓰고 얼마나 많은 정성과 시간을 거기에 또 바칩니까? 이것이 제대로 된 안목입니다. 그게 소위 그 중도적인 안목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고려 때 팔만대장경을 조성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그 피땀과 정성이 그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그 또한 그렇게 우리가 정성을 쏟는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뭐라고? 공의 자식이야. 그렇게 알 줄 알아야 돼. 그렇게 알 줄 알아야 돼. 공의 자식인데 텅 빈 없는 것의 자식인데 더 말할 아버지도 없는데 자식이야 더 말할 나위 없이 더 없겠죠. 이게 이제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불교는 말이 안 되는 소리로 표현해야 비로소 불교에 접근합니다. 전부가 그래 되어 있어요.
말 세속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만 가지고 하면 불교 이야기 한마디도 제대로 못해요. 그걸 이해 못하고 이제 세속적인 그런 그 상식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뭐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다 등등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화엄경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고 또 팔만대장경의 그 전체인 것이다. 얼마나 참 대단한 그 가르침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절적이다. 한편으로는 또 의천지 성상이 찬양이다. 진리의 하늘에 그 주옥 같은 가르침의 별들이 찬양이 빛나고 있다. 그게 중도적인 표현이에요. 공공절적인 것은 텅 비었고 의천지 성상이 찬양이 빛난다. 이것은 또 있어도 너무 확실하게 있는 거죠. 없는 가운데 그렇게 있고 그렇게 있는가 했더니 또한 텅 비어서 공공절적이야. 깨달은 사람의 가르침은요, 말이 편지 한 장을 써도 전부 중도의 이치에 맞게 써야 돼. 또 중도의 이치에 맞게 써져 있어. 경전이나 어록 같은 것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입니다. 공공질적이지만은 그러나 뭐라고 의천지 성상이 찬양이다. 진리의 하늘에는 그 진리의 말씀 저의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런 그 별들이 찬양이 빛나고 있다.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왕복서에서부터 화엄경 전반에 이르고 팔만대장경 전반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47쪽 밑에 줄 담담망언이나 망언이라고 여기 이제 우리가 익숙한 말로 망언이라고 했는데 이 사실은 무언이라고 발음해야 돼요. 무자 없을 없다고 하면은 무라고 이렇게 발음합니다. 없을 무자하고 같은 뜻인데 이 망자를 놓고 왜 무라고 하느냐, 무자도 있는데 왜 무라고 하냐, 이거 다 글 쓴 사람이 거기에 말하자면 그 글자의 모양도 전부 감안을 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망자에다 없을 무자를 써놨다고 봐요. 너무 답답하죠. 글자 넉자가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텅 빈 망자 하나 딱 놓고 그걸 없을 무자로 같이 본단 말이야. 그러면 조화가 기가 막히잖아. 글자 핵의 조화입니다. 그 시도 제대로 된 시는요, 이런 것까지도 다 시각적인 그런 그 문자도 다 감안하고 씁니다. 맑고 맑아서 아무 말이 없으나 교회지 파란이 호한이로다. 요건 이제 앞에 구절하고 다음 그 공공절적 의천지 성상이 찬연하는 것하고 대꾸로서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이에요. 가르침의 바다가 그 물결에 물결이 너무 넓고 호환하다. 고요하고 고요하여 말이 없으나 가르침의 바다에는 물결이 호환하다.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만 하더라도 그만 지레 겁을 먹고 환경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것을 어떻게 읽어. 어떤 교수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일본 가서 화음학을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동국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이제 화음학을 강의를 하다가 이제 퇴직을 했어. 정년 퇴직을 했는데 어느 불교 교양대학에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많은 걸 누가 읽어? 전부 딴 사람이 했을 거야. 여러 사람이 울력을 해서 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천하에 그 일본의 유수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80건 환경을 보고 겁에 질려가지고 그야말로 호환하거든요. 교회지 파랑이 호환해. 환경만 가지고라도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 없는 가운데서 그와 같이 급에 질릴 정 천하의 훌륭한 교수도 급에 질릴 정도로 호환하다고 말하자면 들춰보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환하지만은 또 그걸 머릿속에 다 짊어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옛날 목판본 환경이 딱 짊어지면 그 80권이 짊어지면 한짐이에요. 목판본 그 한지로 된 환경. 우리는 그거 많이 접했습니다. 딱 짊어지면 한짐이야. 어지간히 힘 있는 사람이라야 다 짊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쉽게 가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가슴에 담고 있다 하면 더 무겁죠. 그 81권 뭐 짊어져봐야 한 짐밖에 안 되지만 가슴에다 그것을 담았다 하면 더 무거울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담담 무언이야. 텅 비고 고요하고 맑아서 아무 말 한마디 없는 도리가 바로 또 환경의 이치라. 환경의 이치라. 그게 만약에 짐이 되고 가슴에 담았을 때 더 무거운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감당할 수가 없죠. 넘겨서 48쪽에 시편품의 중간에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들의 언설과 일체의 허망한 일을 취하지 않나니 비록 어느 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나 또한 다시 언설이 없는데도 집착하지 않으니라.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불취 중생 소언설과 일체 유의 허망사하나니 수부 불이 어느 도나 역부 불착 무언설 말이 없는데도 또한 집착하지 않는다. 말을 의지하지도 않지만은 말이 없는데도 의지하지 않는다. 이건요, 요 한마디만 하더라도, 이건 뭐, 이 불교에서는 식은 죽 먹듯이 늘, 그죠, 한 말입니다. 저희 사미들도, 치문반 학인들도 다 그냥, 입만 벌렸다 하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아니고는 이런 소리 한 곳이 어디, 천하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말 할 줄 몰라. 이건 무슨 이게, 해교 망치한 소리냐? 어느 도를 의지하지 아니하면서 또한 다시 무언설 언어가 없는데도 집착하지 않는다. 정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순 중에서도 상 모순입니다. 이보다 더 모순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속적인 그런 논리로서 이렇게 모순이 되어야만 불법의 이치가 조금 드러납니다. 조금 드러나요, 그것도. 그 다음에 또 이 지공화상 대승찬을 내가 그 전에 3대 선실을 여기 동화사 바로 이 자리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구절을 이제 인용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대도는 항상 눈앞에 있어. 눈앞에 있지만 보긴 어렵다. 만약 도의 참된 본체를 깨닫고자 하면 소리와 물질과 언어를 제거하지 말라. 언어가 바로 대도이니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망령된 생각이 번갈아 새로 얽힌다 라고 하였다. 번뇌는 끊어서 제거할 필요가 없다. 언어가 바로 번뇌의 주범은 언어죠. 번뇌는 속에서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문제야.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 그것이 언어가 됩니다. 번뇌의 덩어리요. 너무 악취를 풍기는 번뇌의 덩어리가 말하자면 언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런 그 언어가 바로 대도다. 큰 도다. 또 번뇌를 끊어 제거할 필요가 없다. 번뇌는 본래 텅 비고 고요하지만 망령된 생각이 번갈아 서로 얽힌다. 텅 비고 고요한데
그게 망상이 그게 끼어들어 가지고 이러저러고 하는 거예요. 아무 잘못 없어요. 번뇌도 언어도 그 번뇌의 악취 덩어리인 언어도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 환경의 안목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눈을 뜬 사람과 눈을 감은 사람 지금 아침이 돼서 참 이 찬란한 햇볕 저기 푸른 그 소나무에 비치는 저 모습 저 아름답고 감동적인 저 모습을 눈 감은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인들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느끼고 감상하고 그 감동에 젖습니다. 요즘 표현으로 힐링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이런 그, 참 최고의 가르침을 접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뭐 귀에 안 들어와도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서 100% 힐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내 천문 잠주라 여 중전 위 홍은이요. 이 화엄경은요, 천 가지, 만 가지의 그 가르침이 전부 흘러 들어와요. 그래서 모든 가르침의 팔만 대장경은 다 말할 나위도 없고, 뭐 소설이다, 수필이다, 온갖 뭐, 썬데이 서울이다 할 것 없이 일체 어느 문자의 가장 큰 근원이 되는 것이 바로 화엄경이다 말이야. 심지어 썬데이 서울까지도 이 화엄경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자, 중전위홍원이라 온갖 가르침, 온갖 경전으로 더불어 큰 근원이 된다. 아,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게 어찌 청양국사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중국 사람이 뭐 풍을 잘 뗀다고 하지만은 이스님은요 보통 그 자기 삶에 칼 갈고 얼음 같은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걸 뭐 근거를 갖다 대기로 하면은 뭐 끝도 없이 이야기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일체 소승불교, 대승불교, 뭐 부파불교, 그다음에 뭐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원 일승원교 뭐 할 것 없이 전부가 환경 안에 다 포함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살생을 하면은 지옥아귀 축생에 떨어진다. 그 다음에 사람으로 설사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과보를 받는다. 단명의 과보를 받거나 저처럼 몸에 병이 많은 과보를 받거나 한다. 그런 이야기가 십지품 치지주에 이구지에 그게 명확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에서부터 나는 십지품 하면 상당히 높이 올라갔잖아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그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처음에 그냥 환경을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는 거기는 뭐 그야말로 하늘을 날고 구름을 타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어. 그런 이야기만 있는 줄 알았다고. 왜냐?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거기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소위 화엄경에서 삼연십성해서 강원에서 삼연십지만 봤습니다. 그 앞에 것도 안 보고 그 뒤에 것도 안 봤어요. 그리고는 강원 이제 화엄경 다 봤다고 졸업을 했어요. 그때 삼연십지를 보면서 화엄경을 다 봤다라고 하는 경우는 삼연십지의 소초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삼연십지 소초를 다 읽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환경을 다 뗐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면 위에 십지잖아. 훨씬 십주, 십행, 십회항의 단계보다는 하늘처럼 높은 단계라.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날고 구름을 타는 그런 내용이 십지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웬걸 아니야? 살생을 해서 안 되는 거 누가 몰라? 그거는 불교 아니라도 가르치고 있어. 세속에서 어지간히 도덕적인 사람들은요, 그거 잘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자손들에게 잘 가르칩니다. 그런 아주 평범한 가르침이라. 그것이 그 화엄경 십지품에 있다고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 참 화엄경에는 없는 가르침이 없다. 그래서 뭐든지 화엄경에 있다. 진짜 화엄경 안에 있는가 하고 어떤 누가 그 공적으로 무슨 신년상가 뭘 하면서 화엄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해가지고는 나보고 그게 진짜 화엄경에 있는 말이냐 하고 그냥 전화가 빗발이 쳤어. 화엄경에 없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화엄경에서 나온 이야기다 하면 되는 거예요. 화엄경이 그걸 다 책임져야 돼. 화엄경은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어. 그런 정도입니다. 여중전 위홍원 온갖 경전으로 더불어 큰 근원이 된다. 그 다음에 만덕교기라 섭군경위 권속이로다 만가지 덕이 다 함께 돌아오며 여러 가지 경전을 거두어 권속을 삼았도다. 그래, 선대서울도 환경의 권속이야. 환경의 권속이라고. 그런데 하물며 뭐 아함경 뭐 니까야 뭐 그게 화엄경의 권속이 아닐 까닭이 있습니까? 그래서 다 포섭하는 거예요. 그건 소승교야. 심지어 인천인과교인 방금 말씀드린 십지품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악의 문제,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선악의 문제에 대한 가르침까지도 화엄경의 권속이라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왕 이런 경전을 두고 이야기를 하기로 하면은 인천인과교, 그 다음에 소승교, 대승시교, 대승종교, 대승동교, 일승원교 이러한 그 차원을 대강이라도 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그 환경 그런 그 책임과 의무가 있고 참으로 환경에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심지어 논서라든지 그 다음에 선불교의 그 선문까지도 사실은 화엄경에 다 포섭된다. 그래서 화엄경은 실로 큰 바다와 같은 것이다. 큰 바다는 어떻습니까? 여기 팔공산에서 흘러가는 아주 실 같은 그런 그 계곡물도, 큰 낙동강물도, 오폐수물도, 깨끗한 물도 전부 바다는 다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전부 정화를 합니다. 전부 정화를 해요. 그래서 원효 스님이 화정론을 지었는데 그 화정론 하나 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여럿 있어요. 화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건 참 아주 이 세상에 정말 아주 훌륭한 가르침인데 예를 들어서 작은 개울에서 흘러가는 아주 그 실로라기 같은 작은 개울물도 저 낙동강 강물과 같은 그런 그 큰 강의 물도 오폐수 심지어 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물도 아니면 아주 맑은 샘물도 전부 바다에 들어오면은 바닷물 하나로 융화가 돼서 전부 청정하게 한다.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주의 주장과 가르침이 있습니까? 특히 불교 안에 제일 심해요. 그게.
또 오늘날 옛날 신라 때는 뭐 그게 이제 기껏해야 유교, 도교, 그 다음에 또 불교 안에 그 여러 가지 그 종파와 각자의 그 주장하는 바의 학설들 이런 것들이 예,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시시비비가 돼요. 아주 그 공부 좀 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야단이요. 예. 그런데 알고 보면은 화엄경을 공부하신 원효스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웃음 이야기야. 심지어 오폐수물도 바다에 들어오면 전부 깨끗하게 정화가 돼서 하나의 바닷물로 이렇게 통섭이 된다. 이런 그 정신에 입각해서 그래서 이제 화쟁론을 지은 것입니다. 온갖 주의 주장을 가지고 다투는데 그 다툼을 전부 융화하고 포섭을 해서 결국 눈을 뜨고 보면 그것이 전부 같은 권소이고 같은 물이고 같은 그 일심에서 나온 것이다. 전부 일심에서 나와가지고 온갖 주의 주장을 편다. 이렇게 이제 해서 화쟁론을 이제 써서 천하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글이 됐지 않습니까? 근래 한국 불교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교통이 편리하게 되면서 남방 불교에 가서 공부하고 오는 이들이 참 많아요. 스님들도 많고 일반인들도 많고. 그런데 여기서 대승불교, 선불교를 실컷 공부하고 가서 보니까 대승불교, 선불교는 이게 부처님 설이 아닌 거야. 자기 안목에 부처님 설이 아닌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10년, 20년 내지 30년 가까이 대승불교, 선불교를 공부하다가 남방에 가서 근본불교, 소위 그 상자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그게 진짜 부처님 친설이고 그게 진짜 불교인 것 같거든. 불교인 것 같은 거야. 그 사람 안목에. 그래서 거기서 한 10년쯤 공부하고 와가지고 말도 서툴죠. 잠자리도 어렵죠.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우리가 여행을 그래서 한 일주일만 남방에 가서 여행하고 와도 아주 지쳐가지고 감당을 못할 정도로 그런 우리로 치면 아주 열악한 환경인데 거기에서 한 10년간 공부하고 왔으니 거기에 참 드린 공이 얼마겠습니까? 피눈물 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그런 그 공을 들여서 공부하고 와놓으니까 거기에 애착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주장하는 가르치고 배웠던 것이 참 옳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공이 그만치 들었으니까 자기 고생이 그만치 이제 들어갔으니까 그게 옳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남방불교 공부한 사람들 꼭 들어야 할 일인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내 나름대로 나는 선불교, 대승불교를 한 사람으로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그 책자도 많이 읽고 그랬어요. 그래서 해결을 했어. 왜 그 사람들이 선불교, 대승불교를 공부하고 그보다 참 밑에 수준인 소승불교, 소승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것이 진짜 불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입에 침을 튕기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부처님이 일찍이 답을 하셨어. 모든 것은 인과관계로 이루어져 있고 인연의 소치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한국에서 20년, 30년 동안 대승불교, 선불교를 했으나 여기는 너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가지고 힘이 하나도 안 들었어. 공이 하나도 안 들었어. 기껏해야 2박 3일 10만 원만 내면 실컷 먹고 자고 공부하는 거야. 이런 호강이 어디 있어 세상에. 이런 호강. 이렇게 호강하면서 10년, 20년 공부한 거예요. 이 자리가 박수 칠 자리인가? 아무튼
이렇게 호강하면서 10년, 20년 공부하다가 남방에 태국이나 미얀마나 저기 스리랑카 내가 옛날에 스리랑카 한번 갔는데 가보니까 그 유학생들이 몇이 있어.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하, 뭐 목이 많고 집 한 채씩 줬어. 조그마한 집 한 채씩 줬는데 그러면 집이랄 것도 없어. 그죠? 모기장도 없는 그런 집에서 그냥 거기서 이제 가서